조리개가 로컬 작업 몇 번 하려나? 어두워지고 셔터 스피드가 높아질수록 안 흔들리고 낮을수록 많이 흔들리고 오토 모드, 수동 모드 그리고 아까 그 옆에 거 돌리는 거는 그냥 밝기 수동은 그럼 초점도 내가 맞추나? 뭘로? 앞에 그 돌리는 거 그러고 찍으면 되죠.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알 것 같아. 아 그럼 더 잘 찍지. 난 어제 그냥 기본 흑백밖에 안 되길래 이게 뭐야 하고 막 엄청 실망했단 말이야. 아 필터 분명 많다고 했는데 이게 다구나 했는데 아 이제 준비 끝났어. 잠깐만. 지금 수동이잖아. 어? ISO는 높을수록 좋나? 아 그래? 그러고 이걸로 밝기를 조정해. 아 높아질수록 어두워진다 했지? 두 대 주겠어요? 그러네. 이게 샷 아닌데 너 나가자. 이게 뭐지? 이게 확대하는 거 아니야? 확대가 안 되네 이제. 미쳤는데? 너무 설레는데요? 어제 급하게 찍으러 갔다가 사실 그거는 예쁘게 찍긴 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? 아 내가 갑자기 이걸 홍보를 하는데 찍잖아요?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요. 대박이죠? 지금 찍어서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서 내가 전담 그 어플 수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약간 보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. 공이 들어간 사진이라고.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.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필터가 많은데 직관 모드가 뭐죠? 풍경, 인물. 아빠 출근하셔야 돼요. 모노크롬? 아빠 출근. 예뻐. 우선은 좋다. 조리개가 이렇게 될수록 어두워지잖아. 이거는 부실이. 너무 예쁜데? 아. 미쳤다. 아 이렇게 이걸 낮추니까 그게 생기네. 노이즈라고 하죠. 그 지지직거리는 것 같은 거. 어? 근데 얘 삐비비비 거려. 아 초점. 몇 시는 12시 반이요? 네. 일로 앉아. 렌즈 끼고 해야 되는 거 할 거 같아. 어제 눈에 박아주면 진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. 너무 예뻐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 설레. 공우주 풀려서 나 설레 지금. 빨리 스케줄 끝났으면 좋겠다. 다 누구지?